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거, 아는 분이, 그러니까, 롱맨 네트워크 운영자, 그리티스님이 제작을 부탁하셔서, 그냥 즉석에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면은 먼저, 본범에 가는 게 편합니다. 바스터로 적절히 착지할 때를 잡아서 제거해 주시고요. 네, 착지할 때를 노려서 제거해 주시면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숨고요. 숨습니다. 적극적으로. 숨고, 폭발하면 달려가고 하시면 안 맞고요. 자, 다섯 방향으로 총알을 쏘는 자코는 적당한 사각을 이용해서 피해 주시면 됩니다. 안 되면은 뭐. 자, 뭐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적당히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는 아래 두 개를 부수고요.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하나, 둘. 깔끔하게 통과를 하죠. 자, 그럼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자, 이 녀석은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만약 넘어가려면은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공격을 하게 유도하신 다음에 차분히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미사일은 잡지 맙시다. 잡으면 피보니까요. 이 앞에 달린 놈만 잡아주시고, 미사일은 뛰어넘으시면 돼요. 자, 미사일은 터집니다, 이렇게. 괜히 터져서 맞지 마시고, 미사일은 무시해주는 게 상책. 올라갑니다. 자, 쭉 바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점프를 뛰어주시면은 두 번째 미사일도 잡고요. 자, 이 녀석을 조심합시다. 한 번, 두 번째 나올 때 죽여주시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맞지 않아요. 아, 맞았네. 그래, 조금 미스를 했는데 대충 삽시다. 여덟 방향으로 발사를 하니까 적절히 제거해 주시고요. 갑니다. 자, 보스룸에 들어오시면은 네, 오른쪽으로 붙어서 떨어지시면 맞진 않아요. 웬만하면 맞지 않아요. 100%는 아닌데 맞지 않는 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 떨어지시고, 자, 본범에는 폭탄을 던지는데요. 무조건 본범엔 앞으로 붙으면 됩니다. 가까이에 붙으면 폭탄을 던지지 못하고 뛰어다니니까 맞춰서 따라다니시면서 하나씩 때려주시면은 폭탄은 던져보지도 못하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리어. 3분 만에 보스 한 마리를 대충 클리어했습니다.